축하합니다.
부피형도 되게 은은하게 잘 퍼지고 식감도 되게 좋은 부위예요. 얘도 한번 겨자씨 아니면은 이제 지방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쌈장이랑 와사비랑 같이 드시는 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빠 생일날 기다라고. 난 최대한 평범하게. 요트에서 반지할 거야. 하늘에 주위. 그거 드론? 이 집은 어렸을 때 다 떨어져 살았잖아. 오빠도 그렇고 나도. 근데 나 생일날 그냥 엄마 아빠가 끓여서 먹는 거야. 그냥 안 먹고? 난 못 먹지. 입술에 빵꾸 뚫리는 거 있잖아. 그게 거의 두 개 있어. 라인에. 아 소금 진짜 심하다. 다 먹었네? 회비 이거 먹을래? 응. 거짓말. 진짜? 미역국 오빠가 한 거라고? 내가 준비한 거 케이크랑. 거짓말 하지 마. 진짜라니까? 이거 오빠가 뭐라고? 미역국? 내가 했다니까. 나를 걸고? 왜 갑자기 이렇게 주시겠어? 진짜로? 비주얼이 좀 약간 덜하지 않아? 아니? 오빠가 만든 미역국이라고? 내가 엄청 빨리 미영이 미역국 해줬잖아. 미영이 미역국이랑 비교해봐. 그렇지? 통만의 미역국? 아, 알리오 올리오. 와 진짜 미쳤다. 나 이런 생일 처음이야. 좌파야 오늘 저녁에 했지. 이거보다 낫네. 와 나 미역국 못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고기가 엄청 비싼 거 같아. 진짜? 진짜 건져서 먹고 이렇게. 그래서 어제 내가 그저 오빠 뭐해? 오빠 뭐해? 했을 때 물어보지 말라고. 하지 몇거 하고 있었어. 하는 걸 좀 찍었지. 그걸 이렇게 막 하지 못했어. 막 자르지 못했어. 막 별 내용도 없어. 왜냐면 내가 막 해볼라 했는데 하기가 애매하더라고.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감동이라 눈물 나거든? 근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눈물을 안 흘려. 밥 맛있다는데? 아니 육수가 중요한데 그냥 하면 맛이 없다고. 육수를 모르는 거야? 오빠 진짜 이번에 아까 제가 나 안 믿었어. 외관상 너무 식당에서 나올 법한 비주류였고 오빠가 시간이 어딨어? 이걸 할 시간이 어제 나는 다른 경로를 받았어. 내가 원래 갔다 올라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더라고. 진짜 사랑하잖아 아빠. 어떡해. 진짜 쟤 너무 먹고 싶었단 말이야.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사장님한테 퀵 되냐고 안 돼 물어봤는데 퀵 안 된다는 거야. 천안에 있는 거라. 어떻게 받아왔어 이거를? 아 생일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아니 뭐 케이크랑 선물이랑 이건 다 어차피 준비한. 창문에 있는 케이크까지 가져오면 어떡해. 그럼 난 섬으로 옮겨와야 되잖아. 응?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준비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작년 잘 못 챙겨줬잖아. 작년도 엄청 잘 챙겨줬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됐어. 찍으려고. 이렇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이거 잘라. 눈이 돌아가. 진짜 맛있어. 이 좋아 이 좋아.
두드려달라고 하는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야! 안돼! 안돼! 빨리 토해 빨리 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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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토해 지금도 판물을 마시고 있어요.
약간의 부작용이 온 것 같은 거예요. 몸이 좀 차가워지는 것 같고. 찾아보다가 동가즙? 이게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동가즙을 한번 사봤어요. 어? 근데 이거 이제 품절됐네? 동가즙을 한번 챙겨가보려고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제가 봐볼게요. 동가즙이. 오늘은 내일 파리에 가기 때문에 짐을 좀 싸야 되고 네일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일도 좀 하고 옛날 하던 그 나무색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나무색으로 염색을 하고 얼마 전에 아는 분을 만났는데 피부가 엄청 맑고 뽀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아멜리인데 이게 보라색깔 파우더예요. 아멜리 베이크드 파우더 003 밀키 바이올렛이라는 컬러인데 보랑기를 잡아줘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보라색이. 제가 얼마 전에 생일파티를 했잖아요. 근데 생일파티 한 날 이후로 선물을 다 뜯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선물들 언박싱을 좀 하고 약간 촉촉한 립에 빠졌었는데 마카의 어도어라는 색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마카의 어도어도 자주 썼고 그래도 이거 이 조합을 제일 좋아해요. 트리시 라이크 젠틀이랑 나스의 인디스크립트랑 트리시 코랄무 이렇게 이제 화장을 다 하고 언박싱을 좀 하고 빨리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다들 선물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감사한 그런 생일이었는데 이거는 헤임 언니가 준 선물이에요. 이제 편집도 자주 하고 컴퓨터도 쓸 일이 많다 보니까 헐 이거 진짜 비싸네? 이러면은 또 생일을 두 배로 줄 수밖에 없지. 맥이랑 세트인 그 키보드가 예쁘긴 한데 진짜 팔목이 나가는 키보드더라고요. 이거예요. 원래 쓰는 이건데 이거 진짜 얇기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오래 쓸 수가 없어요. 진짜 멋내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엄청 친한 언니가 줬던 선물인데 우와 아 우와 보증서? 뭔가 교환증? 이것도 있고 편지를 이제 봤어. 아 대박. 그릇을 선물해줬어요. 그 접시 대박 진짜 예쁘다. 저 디올 접시는 또 처음 받아봐요. 너무 예쁘다. 진짜 거의 19살 때 만난 언니인데 거의 약간 저의 정신적 지주 같은 언니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주희 오빠가 준 선물인데 이렇게 아이패드랑 이게 매직 키보드 펜슬 살까 말까 이것도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사기가 아까운 거예요. 작년에 아이맥을 주시더니 아이패드 세트를 사줬어요. 짠. 아이패드 프로 11 4세대 와이파이 뜯으면 짠 이건데 와 미쳤다. 뭐야 왜 이렇게 얇아? 저 아이패드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두 배, 세 배로 부족할게요. 어떻게 키는 거야, 근데? 이거 완전 컴퓨터인데, 그냥? 이거를 꼭 같이 사려고 했었대요. 이게 있어야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노트북. 대박. 이렇게 오빠 가게를 했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붙어. 이렇게 붙어. 오, 대박 신기해. 행복하네. 굉장히 행복하네. 근데 펜슬 어디다 둬? 이거는 왜 또 다 쓰게 되는구나. 와 신기하네. 친한 오빠가 준 선물인데 이것도 디슈인가 봐요. 오
딱 좋아, 딱 좋아. 이것도 제가 진짜 친한 친구가 준 건데. 아, 예쁘다. 트루동. 우와. 최민정. 진짜 선물들 다 평소에 너무너무 잘 쓸 것 같아. 새 선물 언박싱을 다 했고 염색을 하러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입고 드디어 이걸 샀는데 제가 이어폰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어폰을 오래 쓰고 있으면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살까 말까 하다가 여행도 가는 김에 샀어요. 아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소리가 진짜 이상해. 아이패드도 이렇게 배경화면 했는데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Asiana Airlines Flight 754, SQ5754, bound for Seoul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o prepare for takeoff, please fasten your seatbelt and switch all the electronic devices to flight mode. 오늘 주말이라 쉬는 거야? 진짜? 오늘 안 하는 날이야? 머리. 머리? 에펠탑에서 망가진 머리. 나도. 이제. 가자. 술을 마시러 왔어요. 가자. 가자. 오. 여기야? 어 그런 거. 오.